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노션에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버전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요번 새로운 버전에서는요, 제가 또 관심 있는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일정들을 이제 타임라인 방식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 일정들을 또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노션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 접수 이렇게 페이지 같은 경우를 리스트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방식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뤘습니다. 근데 요 방식에 지금 현재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것은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보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기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새로운 기능으로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과 계획에 알맞는 타임라인을 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렇게 추가를 또 저는 이미 추가가 됐지만 다시 한번 추가를 한번 이렇게 해서 확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11월 달에 제가 일정이 있는 이런 강의 목록들이 이렇게 타임라인 방식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나중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일정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캘린더 형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자, 보기를 해서 제가 캘린더 형식으로 하나 생성을 해보면은 캘린더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정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는 방식이 타임라인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타임라인이든 아니면 캘린더든 제대로 일정에다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리스트 방식이나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속성을 요것을 현재 요 속성 값에서 여기 있는 강의 날짜 형태를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날짜 형태인 것이죠. 요게 있어야만이 저희가 이런 날짜 기반으로 타임라인이나 캘린더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날짜들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각 페이지별로 이제 이 강의 날짜들, 저 같은 교육 서비스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날짜에 강의 일정들을 종료일로 선택을 하면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종료일을 체크를 안 하면은 단일로 이렇게 하루하루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트 아니면 각각의 강의들을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일정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또 수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타임라인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여기에 있는 테이블 순서들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드래그 하나로 모든 것들 형태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볼 수가 있고 주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들이 이제 주 단위로 이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주 단위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뭐 요거는 1단위나 몇 시간 단위로는 크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단위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할 때도 이제 이 시간을, 그러면 이 일정들을 이제 만들 때 강의 날짜 일정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서 저희가 종료일을 제거를 하고 시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뭔가 시간 단위로 조금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긴 될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는 1단위 1 기준의 단위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도 뭐 2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월 단위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월이나 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타임라인 기능 한번 지금 살펴보시고요. 뭐 이것저것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시고 일정도 추가를 해보면서 한번 써보시면은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바로 이제 보시게 될것 같아요.